날마다 내 흠내와 걸어요. 숭어가 이만 식은 것이 숭어가 막 내려. 아, 물. 이 바닷가에. 어, 이거 났어? 예, 엄청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받아도 되는 거? 예. 광장석 활기석을 걸어요. 아이들 웃음 속을 걸어요. 한낮의 햇살들. 중엄리입니다. 애월읍 신엄리와 구엄리 사이에 있는 마을인데요. 바닷길을 따라 쭉 걷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풍경. 이미 소문난 절경이죠. 오늘은 중엄리 삼촌과 미리 약속도 정했는데요. 대섭동산이라는 곳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기 표지판이 그 왜 하필 바닷가 앞도 아니고 여기 대섭공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대섭공원에서 저와 만나기로 하셨는지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저기 오셨다. 반갑습니다. 조잘조잘입니다. 고생했어. 형, 오늘 저 한 분 만날 줄 알았는데 삼촌 두 분이 계신다에. 두 분은 부부? 아니. 전직. 예? 노인회장, 전회장 신임. 여성 노인회장님이셨구나. 1월 5일부터. 1월 5일부터 축하합니다. 삼촌, 근데 여기 대섭공원이에 난 데서 만나자고 하셔가지고. 여기가 우리 중엄이 본거지가 이 대섭동산이었다게. 그 여기서 조상들이 이제 살면서 여기 밑에 새물도 먹고 이제 그거 거기서 이제 생활권을 여기서 이 부분에서 했는데. 아이고, 시집 안에 저 물기름 저 노인장 앞에 그지 정가정은 허벅이 정가정은 새물에서 치고 가면 저 중간에가 한번 쉬고 가야 돼. 지금 하려면 해지크라 삼촌. 지금은 못해. 이제 집 저 공동수도 있을 때만 해도 저 안개만은 이제 집안에 수도 들어오나. 예. 집안에 오나 이제 또 신물이 좋구려. 또 신물 놓거나 더 이제 뭐 하겠어 엠지. 그 옛날 중엄리 사람들의 식수를 책임졌다는 바닷가의 용천수. 여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곳을 오가며 물을 길러 날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계단이라도 잘 내놨지? 전에는 계단이 어디서? 계단 없었어. 가는 데마다 고생했죠. 이제는 이렇게 계단이라도, 전에는 계단이었어. 이 계단도 너무 원망스러워. 왜 이렇게 늦게 생긴 거야? 저 축강이라고. 축강? 당구라 축강이에요, 축강. 축강. 담 싼 거. 저기 오래된 담이 있네. 저것이 우리 할아버지 때 이 새물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담을 쌌어. 땀물 들어오지 못하게. 빨래는 어디서 해, 수가? 빨래 요, 빨래 여기서? 이리서 빨래 해기 나오면 절와기를 딱 지쳐버리면. 여기로 그 정도로 파도가 커요? 탁 치면 사람 다 웃어져. 이제 여기서 물 가득하면 이제 모욕해가지고 이제 여기로 해가지고 여기 올라가요. 올라가는 계단이 있네. 계단이 있는게 여기 모욕해 그냥 그걸로 올라가는 거라. 여기서 모욕해 그걸로 올라가네 그 저. 우와, 정말 가파르다. 거기 앉아가네 이제 놀고 이제. 좋아?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예. 개그맨 우리도 옛날에 그 지름 놀았지. 다이빙하면 진짜 재밌었겠다 여기. 고단하기도 했고 즐겁기도 했던 새물에서의 추억. 삼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이 또한 모르고 지나쳤겠죠? 여기가 옛날에 집에서 좀 몸이 안 좋아도 밥하고 생선구고 갱화기는 이도함 저 우리가 저 이렇게 공들여. 여기가 그러면 당? 당을 망디야 이디가. 들어가. 원래는 마다. 나무만 있어난디 아니야? 이렇게 인강 여기로 들어가 나무만 있어난디. 집에 가는 거야. 우와, 여기 그냥 나무가 들어와 있어. 나무가 이렇게 있네. 오 마이 갓. 진짜 오 마이 송씨 할머니. 저기 봐봐, 저 송씨 할머니 이제 이렇게 간단히 해놨네. 나 이거 책에 봤어. 옛날에는 이쪽이 있고 이쪽이 성현이. 아프거나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면 꼭 찾아와 빌었다는 송씨 할망당.
중엄리 사람들에겐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음력 정월 지나서 사람들이 올 거 아닐까? 예. 와. 삼촌도. 우리도 와. 그러면 올해는 삼촌 어떤 소원을 빌려고 하세요? 우선 뭐 건강이 중요해. 일단 건강. 애들 잘, 애들도 건강. 아, 건강 게 우선. 잘 계시고 됐어.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빈손으로 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아이고 진짜 할머니, 할머니 흉 안 보매. 흉 안 봐? 어, 우리가 잘못 평화도 흉 안 보매. 삼촌 여기는 삼촌 집? 요 집이 우리 집. 옛날에 이 집은 이렇게 한 거고 저건 초가집이라 놨어. 안녕. 됐다. 이쪽으로 못 다니. 어, 안녕하세요. 신지, 좋네. 반갑습니다. 예, 신지, 신지. 네, 신지, 신지. 예, 반갑습니다. 어, 제 이름도 알아. 신지. 마스크 끼라고. 허리 안 좋아. 세브란스 병원 이제 진료 중. 아~ 이제 수술할 거. 이렇게 만난 김에 아내 자랑. 아, 정말 뒷사람이야. 예. 뭐, 정말. 뭐가 말을 못하죠 지금. 나는 좀 우리 딸 때문에 좀 우리 애들까지 다 그렇게 사니까. 오, 그리고 노인 회장이 되셨잖아요. 전 깜짝 놀란 노인 회장 여성분이 드물기 때문에. 내가 이제 노인의 총무를 한 4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삼촌이 할 차례 아니요 수가? 몸이 안 좋아. 대신. 그렇구나. 어떠세요? 잘 하고 할 것 같아 앞으로? 어, 잘하죠. 그게 참 무시 못합니다. 부총무를 4년 내가 했지. 무시 못하는. 옆에서 총무지를 4년 같이 그러니까. 도와줬지. 그것도 또 삼촌이 보면서. 보면서 했지. 나가 다 하니까 귀가 안 들리고 해보니까 내가 다 모든 걸 뒤에서 해줬지 하니까. 노인정 돌아가는 건 다 알지. 이 마을은 보니까 에 할머니들이, 여성들이 정말 강인하고 튼튼하게 마을도 지켜오고 집도 지켜오시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삼촌 너무 멋지세요. 예, 맞지?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만 또 다른 길을 또 주악주악 가봐야 되니까 여기서 아이고, 헤어지는 걸로. 삼촌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인하고 어진 여인들의 힘이 느껴지는 중엄리. 그 덕에 모두들 조용하고 편안히 지낼 수 있었던 거겠죠? 여기가 바로 노인회관. 우리 노인회장님의 직장입니다. 여기, 아, 여기 삼촌들 안녕하세요. 박수로. 박수. 무사 박수 점수가 너무 기쁘고 반가워. 아, 반가워서 박수로 맞으면 그러면 두 분은 친구? 예, 우리 고등 친구. 친구? 어. 삼촌은 연세가 어떤데 점수가? 부끄럽지 너무 나이가 많아. 예, 부끄러워도 뭐 한 80, 90분. 아, 나가 10개나 젊게 와보라. 너 여기 삼촌은 하나. 90 하나. 누구? 할머니 연세 몇이면 묶어라 징그러워. 징그러워. 너무 많이 나이가 너무 많아요. 네. 징그러워? 응. 노동력이 있을 때는 경기 몰아다 달달달달. 경운기도 몰았다고? 이제도 뭐랑 다녀 이 할머니 파티 갈 때. 그거 원래 경운기 모는 건 남자 삼촌들 일 아닐까? 네. 옛날에는요? 남자가 하는데 여자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와 역시 진짜 중엄리 너무 멋지다. 오늘 진짜 지금 이제 어디 갈 것과? 이제 어디 가지라는고 집에 갈 거거든. 아 집에 갈 거 잘 됐네. 그럼 나도 삼촌 졸으면 쫓아가지 집에. 네, 예. 경혜도 데리고 가. 네. 예. 박수 또 박수. 90년 넘게 살아온 세상. 여한이 없을 것 같다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루방도 가불고. 아이고 나 남편이 형 손잡고 걸어보지도 못하고. 이제 텔레비에 보면 할망 하루방들 형 손잡방 걸어가면. 아이고 우리도 저렇게 허를 살아봤으면 항상 마음속으로. 이제는 불어. 그렇지.
한랑네 집이고 봐, 아주 멋진 집가. 우와.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있는 건데? 야, 이거 완전 귀여워. 이거 삼촌 거? 응. 삼촌이 타는 거? 이거 나가. 아이고, 귀여워라. 멋지다. 이거 진짜 삼촌 타고 다닌다고? 응. 뭐 뒤에 시꺼뭡니까? 아무거라도 있으면, 짐 있으면 여기 들어. 여기 백강도 시꺼먹고. 100kg. 100kg? 너무 멋지게 살아, 할머니. 가만 있어봐. 뭐 밀감이라도 이렇게 조금 담가. 이 앞에 너무 허전해. 하고 싶은 대로 해봅시다. 예쁜 화면을 위해 소품까지 직접 챙기는 삼촌의 센스. 92의 나이에 정말 대단하시죠? 형 이래 놔. 형 뭐 이것도 찍어질 거 아니. 자, 이건 이렇게 촬영하면 될까요? 이렇게 예쁘게 나오게. 그만 까꿍쩍. 야, 다 살아가 난 이렇게도 허망, 인생은 이렇게도 허망한 거. 어떤 때 아쉽지. 네. 한 세월이 정신없이 살던 분은 다 넘어간, 홀딱 넘어간. 아이고, 그래도 만족하다, 난 만족하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매일매일에 만족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삼촌도 세월이 90년이 후딱 가버렸어가. 홀딱까지는 안 해주게. 남았지. 아이, 어떻게 가수가 90년이? 천천히 흘러가수가? 천천히? 즐거운 말을 한마디 들은 말이 있어. 뭐요? 약국에 갔는데 그 약사 아저씨가 나보고 곱게 늙었대. 아유, 견아, 나 막 고맙습니다. 그 말이 최근 들은 말 중에 제일 기분 좋은 말일까? 그렇지. 그 누가 곱게 늙었쟁 골아줄 사람이 없는디. 하고 약도 나 자꾸 거기만 가서 사. 사준다고. 삼촌 진짜 근데 진짜 곱게 늙으셨수다. 삼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증어문이를 위해 주악주악에 걷당 보나니, 야, 이렇게 삼촌들처럼 멋지게 늙은 여성분들도 만나고 오래오래 마을을 지켜주시는 송씨 할머니도 만나고. 예. 예. 그래 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밝고 환해졌다. 덕분에 이젠 그만 사랑 가야 할 건데. 이제 그만,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때로는 강인하게, 때로는 따스하게, 꿋꿋이 살아온 중엄리의 여인들. 어질고 멋진 여인의 향기가 가득했던 하루였습니다.